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JR 동일본과 서일본이 호쿠리쿠 신칸센에 투입을 하기 위해 공동 개발한 신칸센 차량이 E7W7입니다. 2015년 호쿠리쿠 신칸센 카나자와 연장에 대비하기 위해 JR 서일본과 동일본 양사가 공동 개발하여 2012년 9월 계획이 공개된 풀 규격 신칸센 차량입니다. JR 동일본이 17편성 204량, JR 서일본이 10편성 120량을 발주하였고, 2013년 10월 첫 편성인 F1 편성이 JR 동일본에 인도되었습니다. 영업 최고속도는 조에츠 신칸센 구간에서는 240km, 호쿠리쿠 신칸센 구간에서는 260km, 설계 최고속도로는 275km로 되어 있습니다. 호쿠리쿠 신칸센 구간 특정상 E5, E6계처럼 고속도로 주행하는 구간이 없고 구배가 30퍼밀이나 되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최고속도가 높지 않은 대신 브레이크 성능을 강화시켰습니다. 차량 호칭은 동일본이 소유한 차량은 E7 F편성, 서일본이 소유한 차량은 W7 W편성으로 나타내며 두 차량의 사양은 동일합니다. 두 차량의 구별 방법은 측면 JR 로고 및 차내 멜로디로 알 수 있으며, 멜로디의 경우 서일본 차량은 호쿠리쿠 로망이라는 멜로디를 사용하며 동일본은 이뽀게와 같은 기본 차인벨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토믹스사의 E7W7 차량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렸다시피 E7이랑 W7은 차량 옵션, 스펙 사양은 없고 동일본 차량이냐 아니면 서일본 소유의 차량이다 이제 그 차일 뿐이지 차량 및 이제 디자인은 동일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차량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스타터 이제 토믹스 스타터에 들어가 있는 이제 차량 세트인데요. 원래는 저희가 토믹스 기본 이제 세트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토믹스 기본 세트가 방금 전에 나가버려가지고 부득이하게 토믹스 스타터 세트에 들어있는 차량으로 설명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종이 케이스를 벗겨내시면은 이렇게 스티로폼 케이스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토믹스 같은 경우에는 한 차량 한 차량 정성스럽게 이렇게 비닐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비닐을 벗겨보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선두칸의 모습입니다. 역시 신칸센답게 아주 날렵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앞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서일본 차량이랑 동일본 차량이랑 어떻게 구별하시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장 구별하기 쉬운 방법은 차량 겉에 케이스 이제 이름도 보시는 걸로 알 수 있지만 옆에 보시면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차량 밑에 JR 웨스트라고 적혀 있는지 아니면 이스트라고 적혀 있는지 이제 그걸로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아니면 차량 앞쪽에 보시면은 이 토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레타를 따로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되지만 앞 차량 유리에 F1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지 아니면 W1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지 그걸로도 알 수 있습니다. F1 편성은 이제 동일본 소유의 차량, W편성은 이제 서일본 차량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사실 그거 말고는 외관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없기 때문에 참고 용도로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쪽에 커플러는 이제 토믹스 차량이라서 그런지 이제 통전형 커플러가 채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차 부분부터 해서 이제 연결기 부분까지 직전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옆에는 이렇게 연결막도 이렇게 움직이고요. 이 부분이 좀 카토랑 많이 다른 부분이죠. 그리고 다음 모터칸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터칸의 모습입니다. 모터칸에는 이렇게 위에 펜타그래프가 달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차량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호쿠리쿠 신칸센들은 이제 고속으로 달리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차량들처럼 이제 고속으로 달릴 때 펜타그래프 주위에서 소음이 나는 거를 이제 방지해주는 차음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휑하죠.
펜타그래프 디자인 역시 이제 고속, 그래도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이기 때문에 공기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 펜타그래프를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모습도 그대로 이렇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바닥에는 이렇게 모터칸이라고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이 네모난 회색 이 무언가의 박스랑 이제 기어 이제 대차 부분에 톱니바퀴가 있는 걸로 이제 아, 이 칸은 모터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무게도 다른 칸에 비해서 약간 좀 묵직한 편이고요. 자, 3호차의 모습입니다. 위에 펜타그래프만 없다 그거지 방금 전에 설명해드렸던 모터칸이랑 별 다른 점은 없습니다. 이렇게 풍전형 커플러랑 이렇게 연결막이 이렇게 있고요. 가볍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호차별로 따지자면 얘가 한 12호차쯤 되죠. 자, 12호차에는 옆에 보시면 이렇게 무슨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칸은 앞서 설명해드렸다시피 그랑클래스 칸입니다. 그린샤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칸이죠. 마치 우리나라 비행기 비즈니스 클래스처럼 1등석 칸이죠. 1등석 칸이라서 막 대차도 막 다르다고 하는데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못하겠습니다. 외부에서는 자, 천장 지붕은 이렇고요. 파란색에다가 막 유광에 반짝반짝거림까지 있어가지고 매우 이쁜 차량입니다. 저도 한편성 가지고 있는데 좋아요. 자, 측면에는 이렇고 자, 앞쪽도 아까 1호차 설명해드렸던 것과 달리 별 다른 점은 없습니다. 다르면 이상하겠죠. 이쪽에는 통신을 위한 안테나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호쿠리쿠 신칸센 E7 W7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